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전쟁, 탄핵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아 이게 좀 8월에 네. 다들 뭐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 저도 그 지난 주에는 그 기리밀이어가지고 네. 기리밀이 그게 아마 92년인가요? 그 김학순 할머니께서 야. 위안부가 없긴 왜 없냐 이놈들아 일본 놈들아 내가 바로 그 피해자다 이러시면서 이제 선언하신 날인데 그래서 네. 이제 그날을 기려서 기림을 하는 날인데 그날은 이제 그 경상도 쪽에서 또 그런 이 지금 소녀상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네 오랜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야 그 그나저나 이 광복절 경축사인데요 선생님. 아, 네. 광복절 경축사인가 이게 6.25 경축사인가 헷갈린 거 아닐 거예요? 8.15랑 6.25랑 뭐 윤석열에게 있어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아 경축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완의 네. 광복이라고. 미완의 광복이다. 에. 북한까지 자유를 전파해야 된다. 먹어야 북쪽까지 먹어야 광복이다. 아, 광복이다. 뭐 이렇게 이 광복이 선생님 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에서 해방된 게 광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유죠. 그게 광복이 아니네요. 자유를 북한까지 확대하는 게 광복인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한테 그 저 해방 안 됐어도 자유만 되면 광복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야 아니 광복절 경축사면은 뭔가 좀 일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쫙 네. 나왔어요. 한 세 줄인가? 아 나왔습니까? 뭐라고 네. 나왔습니까? 뭐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 네. 일본을 앞서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친일은 일본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얘기를 왜 짓거렸냐면 네네. 그 일본이 좀 어렵다 이거예요. 경제가 오히려 한국이 잘 나간다. 네. 그러니까 좀 봐주자 일본 좀. 네. 그러니까 지네들 친일 행위하는 것을 변호하겠다고 그걸 며칠 넣은 거거든요. 아. 근데 뭐 그건 뭐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네네. 어쨌든 구색 맞추기로 약간 넣은 겁니다. 약간. 네. 그것도 네. 뭐 항의라든가 식민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하 그러네요. 네. 현재 일본이 우리보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너그럽게. 일본한테 네네 네, 머리를 조아리자 아하. 뭐 이런 머리를 조아리자 그런 유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넣은 말들 예. 그거 조금 있습니다. 참 이제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무튼 경복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얘기 중에 뭐 그 전에 뭐 통일 담론이 나올 거라고 네. 신통일 담론이 나올 거다 뭐 잔뜩 기대를 하게 해놨어요. 나오긴 나왔죠. 네,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네. 뭐 337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통일 독트린이라는데요? 아, 통일 독트린. 네. 뭐 통일 독트린이기는 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하는 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아. 하나는 무력 통일 노선을 네. 이제 정립했고 아. 선포하고 정립했고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북 선전포고를 했고 네네. 네, 세 번째로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네.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왜 무력통일 노선을 공식화했다고 보냐면요. 네네. 북으로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 자유민주 통일국가라는 것은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통일국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북쪽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네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흡수통일이죠. 그런데 북에서 이거 그렇게 하세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흡수하세요 그럴 리는 없죠. 에, 우리 흡수해주세요 이럴 리는 없으니까 예. 결국 흡수를 하겠다는 건데 아하. 흡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까? 이 평화적 방법으로 흡수가 가능합니까? 네네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곧 무력으로 북을 공격해서 점령한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하겠다라는 네. 무력 통일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흡수 통일인데 사실은 흡수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흡수 통일은 100% 무력 통일이죠. 그러니까 무력 통일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아, 그런 말씀이네요. 만약에 북에서 흡수 통일을 주장했어도 그건 무력 통일 노선이죠. 네네. 네. 그래서 연방제가 평화 통일 노선으로 보는 거고요. 예예. 예. 체제를 서로 바꾸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체제를 바꾸겠다는 순간 무력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놓고 무력 통일이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 흡수 통일이란 표현도 쓰진 않았지만 이 말들 쭉 한 말들을 보면 결국 북쪽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예. 전체를 자본주의화하겠다. 네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무력 통일하겠다는 걸 드러냈는데요. 아. 그러니까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에 이승만이가 이런 북진 통일을 외치고 북진 통일, 무력 통일, 승공 통일 주장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뒤에 박정희부터 문재인 정권까지는 여러 차례 독재자가 바뀌었어도 네. 무력 통일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네. 뭐 겉으로는 마음은 어땠을지 몰라도 아하. 겉으로는 나 평화 통일을 주장했어요. 예. 그래서 북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려고 했었죠. 그 박정희 시절에 그 칠선왕복 공동성명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자주평화민족구단계는 예. 네, 네.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이제 그걸 끊어내고 어허. 이제 무력 통일로 완전히 다시 돌아온 야. 이런 게 이번 경축사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북 선전포고를 했죠. 네. 한마디로 북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 체제 전복 행위를 시작하겠다라고. 그 저 북측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이 예? 떨쳐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어요. 와. 근데 만약에 북쪽 정부가 네네. 뭐 8.15 경축사 같은 데서 남한 주민들이 평등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남쪽에서 어떻게 지금 난리 났죠, 선생님. 난리 났겠죠. 지금 언론 지금 난리 났죠.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뭐 당장 아가리 닥쳐라. 왜 남의 나라 일을 예. 간섭하냐. 미국에서 막 나오고 막 붉은 야욕을 드러냈다 등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북쪽에서 그걸 들을 때 똑같은 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이. 네. 아, 저것들이 우리 체제를 흔들겠다고 지금 선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적화가 아니라 백화야요? 그걸 드러냈다. 백화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들으면 딱 윤석열이 북한 대통령 같아요.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잖아요. 네. 자, 이건 자기가 대통령이 아닌데 북한에 네네. 어떻게 확대할 겁니까? 아. 외부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 지금 있었던 뭐 삐라들이랄지 확성기 네, 뭐 이런 거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공작 아. 그래서 북쪽에다 계속 공작 심리전 같은 거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간첩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전쟁을 하겠다는 거네 결국 이거 자체도 이미. 그러니까 북쪽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네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아. 라고 선언한 건데요. 이게 왜 황당하고 위험하냐면 네네. 북쪽에 오래 들어와서 남북관계를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를 예. 규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발표를 네. 했죠. 하지만 북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면 아. 이라는 단서를 항상 달아요. 아, 이거 먼저 건드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무력 통일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북쪽 입장은 그거예요.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굳이 남쪽 체제에 들어가서 네. 뭐 활동을 하거나 뭐 어떤 나쁜 적대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윤석열은 지금 북쪽이 건드리든 말든 상관없이 네. 먼저 북쪽 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한 활동을 적극화하겠다라고 네네.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이제 심리전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네요. 이건 뭐 거의 선전포라고 봐야죠. 그 심리전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이니까요. 맞습니다. 심리전이지 않습니까?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 뭐 이런 심리전. 선언을 한 건데요. 굉장히 센 겁니다. 지금 선생님께. 그러니까 이게 대북 선전포고. 북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네. 북쪽 정권은 아마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예. 아,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아,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 그렇죠. 난리 났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걸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그렇죠. 만약에 북쪽에서 남쪽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남쪽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진실을 네. 알려주겠다 이러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지만 사실 입장을 뒤집어 놓고 보면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